감독님. 네? 무술 감독님. 네? 경재랑 동우가 직업이 드라마 감독인데 얘네들이 왜 갑자기 주짓수를 해? 아유, 그 요즘에 주짓수 많이 하는데? 아, 왜 그래요, 진짜. 트라이앵글을 어떻게 해, 얘네들이. 아유, 그 진짜로 좀 설정이 과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야, 했잖아, 그지? 네. 아, 그래갖고 저기 다른 설정을 좀 준비했는데 가져와. 네. 아, 한번 보세요. 아, 아, 준비. 머리! 머리! 머리 감독하지! 네! 자, 이 둘이 뭐 검도를 배웠다 뭐 이런 설정인데 여기서 감쪽같이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감쪽같네, 진짜. 그래도 양궁이나 사격 아닌 게 다... 와... 아니,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야, 이리 와봐. 네, 자, 다시 보세요, 자. 자, 자. 아, 어, 괜찮으세요? 대본 안 봤어? 아, 아 뭐야, 이거. 꿈이야, 뭐야. 왜 이래? 감독님, 저 머리 아프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그 음악 감독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아, 네. 김태성 감독님은 아무래도 스케줄상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그럼 그 리스트 좀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저 근데 혹시 그 전조문수 감독님은 어떠세요? 그 최근 작품들 평이 좋았는데. 전조문수 감독이면 저기 플랜디? 네, 맞습니다. 네,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7부 수정고가 나왔구나. 수정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루키는 대단해요. 어, 누구야, 하루키? 하루키가 갑자기? 규칙적인 생활. 아침에 일어나 클래식을 듣고 낮에 달리며 로그막을 듣고 하루에 정해놓은 원고량을 꼭 채웠고 일을 마친 후 맛있는 맥주 한 잔의 행복을 느끼며 재즈를 듣고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들을 클래식 음반을 챙겨두고 어느 정도까진 몰라도 최고의 경제를 위해선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죠. 길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나도 음악을 좋아하고 운동에 대한 의지가 있고 맥주 한 잔의 행복도 아니까 하루키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해봤어요. 축하해요. 하지만 이틀 만에 깨졌어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한 잔의 행복을 너무 느낀 나머지 다음 잔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규칙적인 생활이란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아, 그렇다면 최고의 경지까지는 오르지 말자. 어느 정도만 하자. 그걸 뭐 다짐까지 해? 어느 정도까지만 한 대본이에요. 최고를 생각하지 마요. 아, 기대된다. 어느 정도까지만 한 대본이라니. 잘 읽겠습니다. 대본이 좋으면 어떻게 찍어도 재밌는 거? 어떻게 찍어도 재밌겠다. 두통이 사라졌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밥을 먹으러 갑시다. 어디로 보실까요? 만난 거 드시죠? 6시 나 퇴근. 우린 따로 가야 되지. 그럼 오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괜히 핸드폰만 만지.